CFD 주식 키움에서 시작하면 최대 305만 원 증정.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.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그 성장기업 분석팀의 박재일이라고 하고요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코엘패션이라는 기업을 가져왔습니다. 그 코엘패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포인트가 올해 그 꾸준한 실적 성장 대비 지금 주가가 저렴해서 소개를 드리는 측면이 좀 크고요. 예, 동사 기본 소개를 먼저 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패션 전문 업체로서 약간 타 의류 업체하고 달리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센스 기반의 브랜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글로벌 브랜드의 라이센스를 가져와서 디자인부터 유통 판매까지 동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올해의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그 브랜드 및 카테고리를 지금 동사가 확장을 하고 있고,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대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작년에 출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, 그 이에 따라서 동사가 이 아디다스 트레이닝복 라인업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아디다스 스포츠 슈즈가 아마 빠르면은 상반기 말, 늦어도 하반기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, 이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알려진 브랜드이다 보니까 동사의 그 올해 성장 성장 모멘텀으로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.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그 아디다스 이외에도 나이키 선글라스 등 그 기초 화장품 등을 추가로 런칭할 계획에 있고, 이렇게 그 지속적인 브랜드 및 카테고리를 지금 확장 중에 있어서 이러한 면이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널 다변화를 통한 비용 절감인데,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온라인 위주의 지금 채널을 가져가고 있고, 특히나 TV 홈쇼핑 내 비중이 전체 비중 중에 거의 8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로 TV 홈쇼핑 내 그 비중이 지금 엄청 높은 상황이고, 근데 좀 좋은 점은 TV 홈쇼핑 부문 내에서도 라이브 이외에 티커머스 및 데이터 방송 매출이 지금 1분기 같은 경우 364억 원을 기록을 하였고, 그리고 홈쇼핑 내 비중이 기존의 그 티커머스랑 데이터 방송이 20%에서 거의 한 50%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. 그 티커머스 및 데이터 방송 확대가 되면 그 이익률 개선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고,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온라인 부분 내 비중도 17%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동사가 채널 다변화를 통해서 이익률 개선도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실적을 말씀드리면,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을 그 분기별로 여기 밑에 한 게 있는데, 예, 여기 실적 보시면은 1분기 같은 경우에는 998억 원에 YOY 16% 성장을 했고,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81억 원에 YOY 6% 성장을 하였습니다. 그 1분기 리뷰를 좀 드리면,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패션 사업부가 견인하는 성장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 패션 사업부의 성장은 그 기존 메가 브랜드인 아디다스, 푸마, 리복 등 제품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홈쇼핑에서 잘 팔렸고,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추가된 켈빈 클라인 엠포리오 아르마니 언더웨어도 올해부터는 실적 온기 반영됨에 따라서 패션 사업부가 그 매출액 911억 원으로 YOY 19.2% 성장을 하였습니다. 근데 반면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성장하였지만 이익률이 1.6% 정도 감소를 하였는데, 이 이유는 그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제품 믹스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020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액 4,712억 원 YOY 19.4% 성장, 영업이익 870억 원 YOY 14.5%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, 이러한 성장은 언더웨어가 의류가 좀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고, 언더웨어 중에서는 켈빈 클라인하고 아르마니 실적 온기 반영, 그리고 지금 현재 브라탑과 레깅스가 판매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서 23%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에 17% 성장을 보고 있는데, 그 이유는 여성 의류 위주의 라인업 확대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, 그리고 현재 티셔츠, 뭐 퓨마, 아디다스, 리복 등 티셔츠가 지금 반팔 티셔츠가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, 이외에도 트레이닝복도 지금 잘 팔림에 따라서 의류가 17%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올해의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동사가 글로벌 브랜드를 매년 추가를 해왔고, 올해도 글로벌 브랜드 추가가 좀 기대됨에 따라서 이 추가가 된다고 가정 시에는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예, 이상으로 코엘패션 소개를 마치고요. 저는 성장기업 분석팀의 박재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